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21대 총선이 끝나고 우리 전라북도에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 그리고 여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서 슈퍼 여당이 탄생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라북도도 이변은 없었죠. 민주당의 파란 돌풍이 거셌습니다. 오늘 이슈 옥타곤에서는 화제가 된 당선자와 주요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합니다. 고정 패널로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신명교 노무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방송인이자 자칭 생계형 개그우먼, 네, 종합예술인인 김세아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전직 아랍 앵커였잖아요. 나름 언론인 출신입니다. 오늘 매의 눈으로 토끼 얘기로 옥타곤이 시사 프로를 확실히 고품격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참 언론인의 모습 보여주시네요.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정말 그 어려운 질문, 그렇죠. 불편한 질문 다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작가들이 빵 터졌어요, 방금. 이번 총선에서 전북 지역 최대 접전지였던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민주당의 거센 바람 속에서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용호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낙연 당선자와 민주당의 집중 지원 유세도 이용호 의원의 돌풍을 잠재우진 못했다. 임실 순창 지역에서는 이강래 후보에게 밀렸지만 상대적으로 유권자가 많은 남원에서 더 많은 표를 받으며 2,670표라는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 이용호 당선인의 민주당 복당은 이뤄질 수 있을까? 그의 비전을 들어본다. 이용호 의원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도 같이. 이용호! 반갑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또 당황하셨어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아, 글쎄요, 우유 빛깔 얘기하니까 한 20년 전 생각이 나는데요. 아니, 너무, 실제로, 너무 미남이셔가지고. 실제로 들은 적이 있었죠. 세아 씨가 또 많이 외로우시다고 하니까 좋은 배필이 있으면 한번. 아, 그래요? 혹시 아드님 있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아버님! 네, 선거 끝난 지 한 보름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우선은 당선 인사. 아무리 해도 뭐 부족한 게 당선 인사인데요. 그리고 또 직접 찾아뵙고 또 이제 5월 임시국회가 열려서 그렇죠. 지금 국회 막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게 뭔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 나 이거 꼭 해보고 싶다. 아, 이거 좀 먼저 했으면 좋겠네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쉬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쉴 수가 없고 이번에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제 초선될 때는 그런 감정을 못 느꼈는데 이번은 특히 이제 저만 호남에서 되다 보니까 야, 저를 뽑은 분들이 나중에 잘 뽑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이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어깨가 좀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공약했던 것들을 어떻게 실현을 할까 하는 것 때문에 좀 사실은 쉬는 생각보다 쉬겠다는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그런 입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게 아무래도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번 회기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겠죠? 뭐 세상에 없는 일은 없으니까요. 엊그저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도 이제 서로 연락을 좀 했는데요. 5월에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자. 아, 그런 얘기는 했고. 그 소위에 지금 법안이 계류가 돼 있는데 그 소위 의원들 중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 낙선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심지어 그 소위 의원들이 또 이게 당이 또 쪼개지면서 다른 당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는 사이에 혹시 소위에 안 나오면 얼른 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제 전략적인 네, 거죠. 네.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뭐 불운하게 20대 국회 통과가 안 된다면 결국은 21대 국회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1호 법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가장 먼저 정부의 입장에서 해야 될 1호 법안으로 지금 선정을 해놓고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거 때 이제 보건복지위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무소속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법 상임위를 마음대로 선정은 못하거든요. 네.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올해 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그 목포하고 순천 당선자들이 의과대학 유치를 놓고 좀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잖아요. 이러다가 공공의료대학원 전남에게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 전주 MBC 개표 방송할 때도 네, 예. 유일하게 목포 지역은 끝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아, 그래 네,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제 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갖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정원이 도 경계선을 못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죠. 아, 그래서 네. 제가 그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트로 계속 이게 유권 해석을 내려놨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못 벗어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공공의대를 하겠다는 건데 다른 지역은 그냥 의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개념이 네. 달라서 그리고 우리 있는 정원 갖고 하는 것도 저렇게 의사협회에서 결사 반대하는데 추가로 그냥 새로 의대 만드는 것은 아마 더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염려를 놓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대에서 가장 좀 발목 잡혔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의사협회가 가장 반대를 했고 또 의사협회와 연결돼 있는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인데요. 거기서 이제 많이 반대를 했고 또 여야에 상관없이 의사 출신들이 반대를 해요. 민주당에도 있었습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전남 쪽에서 은근히 반대를 하고 또 소유에 계셨습니다만 충청북도도 우리 의대가 없다라고 네. 해서 은근히 반대를 하고 이래서 사실은 의사협회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민주당 내에 또 지역별로 또 의사 출신들 이게 여러 가지들이 다 사실 발목을 잡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법안을 처리를 하려면 사실 정치적 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수처법 처리하듯이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서로 이제 상대가 원하는 것과 좀 법안을 바꾸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정도의 노력을 민주당에서 안 했죠.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정부가 이미 2022년 내지 2023년에는 개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까지 했었잖아요. 이건 굉장히 많이 지금 진전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토지도 네. 상당 부분 지금 수용이 됐던 그렇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그 자체를 갖다가 지금 지켜내지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사실은 뭐 꼭 의원님을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사실 밥상이 어느 정도 지금 차려진 거였거든요, 사실. 저는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공공의대를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화답을 한 것이 당정청이 그렇죠. 네.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 청와대 사회문화수석,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이 세 분들이 나와서 이거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 제가 당연히 된 줄 알았죠. 아니, 저희도 처음에. 너무, 아니 아니 저도 시민들은 자꾸 예. 차일피일 미뤄지고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알력과 반대와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민주당의 처음에 약속한 분들이 적극성을 갖고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할 도리는 제 딴에는 다 했어요. 뭐 시위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근데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전라북도의 의원들이 동시에 늘 성명도 발표하고 막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은 두 사람은 사인을 안 했어요. 저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항상 빠졌어요. 이야, 이거 문제네. 사실 그래서 선거 토론 때도 상대 네. 후보자와 그 그렇죠. 책임 공방을 그거 가지고 벌이기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알력과 반발은 21대 국회에서도 바뀌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그래서 좀 의사협회도 좀 보려고 그래요. 그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좀 듣고 또 그쪽에서 원하는 것과 좀 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반대했던 의원들이 좀 많이 물러나가기도 했고 또 통합당도 그런 식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사실은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도 좀 자세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필요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좀 만나고 해서 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풀어갈 생각입니다. 맞아요. 예. 혹시 공공의료대학원 말고 또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딱 하나만 뽑는다면 뭘까요? 하나만 뽑는다면은 남원의 국악 상설 공연장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그 국악 상설 공연장 남원이 지금 국립국악원이 있잖아요. 네, 사실 네, 네. 거기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도 하지요. 근데 예. 그게 위치가 우리 양림단지 저 뒤쪽에 있어서 대부분 존재를 모르고 아하. 좀 적어요. 그래서 그분을 끌어내서 시내에 광활루 근처로 좀 와야지. 오히려요. 네, 그래서 광활루 보고 잠깐 한 시간짜리든 30분짜리든 보고 그리고 간단히 음식도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저희 전라북도가 그래도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많은 고향 봤을 때 참 저는 관심 있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농산물 수확 이거 이 줄거나 가격 하락해도 네, 이렇게 네. 보장할 수 어느 정도 농가 수입 보장할 수 있는 농업 수입 보장보험 배상 품목 확대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도민들 알기 쉽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품목들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네. 그 수입 이제 그 피해가 있으면은 좀 보험이 되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뭐 아로니아도 있고 뭐 무슨 포도도 있고 귀에 여러 품목들이 많은데 이 품목을 좀 늘려서 모든 농가들이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 또 물가가 또 그 품목 가격이 터무니없이 떨어졌을 경우에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 옥타곤에서도 한번 했는데 그 양배추라든가 이런 추대 현상 많이 나와서 그게 재해로도 잘 인정이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보장보험 배상 품목 확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네. 한번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정말로 이 농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아픔을 많이 겪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게 결국은 그것도 보장이 되려면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참 네, 반대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외람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상들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좀 정부 여당의 힘에 어느 정도 기대는 야 의정활동이 좀 수월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저 혼자 이렇게 여권에서는 혼자 고아가 될지도 몰랐어요. 더 많은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또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라고 생각했고 또 민주당이처럼 180석이나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금값으로 제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솔직한 말씀이시네요. 전혀 예상하고 네. 달리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 유권자들도 많이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예, 그렇지만 제가 무소속으로 한 2년 있어 보니까요.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간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 갖고 설득하고 그러면 여야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가장 좀 불편하고 좀 민감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 될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버님. 아,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진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님? 저는 시간은 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시간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리고 민주당은 공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공약처럼 이렇게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또 우리 유권자들도 또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재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유권자들의 선택을 아마 당도 존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을 좀 응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원님을 응원했는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요. 이 남원 임실순창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당선대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상대방 후보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비호감도의 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의원님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꼭 공공의료대학부터 이렇게 네. 그 성과를 보여주시면 네. 아마 꼭 또 삼성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유권자들이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저 혼자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의 행보를 많이 주시할 거예요. 네네. 어떻게 가는지. 맞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우리 저를 뽑아준 유권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안 주도록 네. 당당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명분 없이 이렇게 쉽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이 안 되시면 저희 당에 오세요. 순구리 당당이라고 김정열 선배님이 당 대표시거든요. 저 안 되면 당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뭐 시간은 내 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적절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사실 당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뭐 이용우라고 하는 이 이름 석자를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니까요. 그 시간을 가지고 늘 자기가 원하는 목표들을 갖다 설정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이 약속의 정치를 쭉 해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생각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요. 다만 지금 전라북도 내 지금 현재 10개 지역구 중에 지금 9대 1이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9명의 민주당과 1명의 무소속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소속으로 있지만 그래도 예, 크게 좀 범위를 좀 확대해서 다른 의원들하고도 예, 적절한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좀 기다려 좀 보려고요. 네. 나중에 속도가 더 빨라지려면 아마 들어가게 되면 더 빨라지겠죠. 아, 예. 하지만 예. 근데 이제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한 당에 속해 있다고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에 상관없이 이게 공론, 공감대 형성돼야지 쉽게 통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뭐 여당도 많고 또 야당도 꽤 그 저하고 같이 통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않습니다. 저희 순구리 당당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우리 코미디 옆에서 심어줘야 됩니다. 코미디 옆에서 여러 가지 후원과 제안도 격려까지 받으셨는데 네. 유권자 마음들 상처받지 않게 잘 예. 품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선을 예. 꿈꾸던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누르고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군산 신영대 당선인. 두 번의 여론조사에서 군산 제1고 선후배인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팽팽한 접전이 예상됐지만 투표 결과 신영대 당선인이 20%가 넘는 표차로 여유 있게 승리했다.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쓰라린 패배를 겪은 후 8년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신영대 후보를 만나본다. 네, 신영대 당선자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 선거 지금 끝나고 보름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실제 선거 기간은 끝났지만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그 도와주신 분들 인사도 드리고 또 시민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네. 실제 뭐 잠을 조금 더 잘 뿐이지 뭐 선거 이후의 활동은 좀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얼굴에 조금 네. 피로가 보이세요. 피곤이 누적된 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가 아, 네, 아직도 잠겨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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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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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쉴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 아, 이제 국정을 위해서 또 계속 아, 열심히 노력해 네, 주셔야 되는데 네, 네. 이번 선거가 끝나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었을까요? 잠을 한 6시간 푹 자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고 나서 영화를 좀 보는 거. 예, 이제 개봉작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이런 영화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전에는 이제 영화를 자주 봤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극장 가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보니까 극장 가에 좌석들이 텅텅 비어 있다면서요. 네. 거의 뭐 혼자 볼 수도 있는 극장. 그러죠. 어제 그러면 좀 잠을 충분히 주무셨나? 한 보름 정도 지났잖아요. 못 잤어요, 아직도. 실제 조금 선거 기간에 한 서너 시간 자다가 지금은 네.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자긴 하는데 한 이틀 정도 자면 피로가 확 풀릴 것 같습니다. 아~ 6개월 동안이나 유세 때문에 뭐 고생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뭐 유세 현장이나 유권자 네. 있으셨어요?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 청년들이 모여있는 술집가를 가면 저희 신영대 명함을 부르잖아요. 저 약 올리려고 뭐 김관영, 김관영 아,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저 약 올리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분심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술집을 갔는데 인사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저를 깨워서 울어요. 또 당황했죠. 근데 그분은 이제 그날 당일날 OCI에 이제 사직서를 냈던 분이에요. 근데 14년생이래요. 그러니까 47살이죠. 실제 저희가 지금 당장 갈 일자리가 없다. 회사 그만 나와서
가장이 가장이 싫고 가장이 싫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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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되시면 꼭 일자리 만들어서 저도 좀 다시 군단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장들만 찾아봐 주시라 이런 말씀할 때는 뭉클했죠 저도 같이. 근데 이번에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처로 꼽혔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득표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났거든요. 네.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실제 중앙당에서는 저희 군산의 지원 유세를 좀 안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군산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선거 직전 주말에 받은 여론조사 결과로는 실제 한 10% 좀 넘게는 이기는 걸로 결과 보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은 크게는 안 했는데 네. 아 그래도 당일날 투표날 다가오면 불안하죠. 근데 실제 예측했던 것보다 표차가 많이 나서 많이 깜짝 놀랐어요. 야 시민들 정말 무섭구나. 그렇게 속마음 숨고 계시다 그렇게 몰아줄 수가 있나? 이런 반가움과 기쁨과 고마움과 부담감이 함께 다가왔죠. 네. 뭐 혹시 MBC 여론조사가 좀 신빙성이 낮은 건가요? 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들으시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이제 15일 날 다가오면서 훨씬 더 결집되는 현상들이 아마 나타나서 그랬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제 초반은 박빙구도 맞았던 것 같고요. 후반 가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정에 대해서 국정 안정에 좀 신영도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들 군산 맞습니다. 경제성에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시민들의 의견들이 뭉쳐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현안 내지 공약이 네, 네. 현대중공업 네. 재가동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의원직을 걸다시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게 가능한지 사람들이 많이들 의구심을 갖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그 실제 제 스스로 족쇄를 걸은 거예요. 뭐냐면 선거 초반에만 봐도 제가 1 공약이 뭐였냐면 중앙 공공기관을 군산 새만금 유치하겠다가 1 공약이었거든요. 쭉 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분들 그 지역에 있는 뭐 사회단체 임원들 만나뵙게 됐는데 이게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 공간 유치하려면 그래도 최하 3, 4년 이상 걸리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건 미래의 일인 거예요. 당장이 어려운 거예요. 당장 우리가 내년부터 어려워질 텐데 더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런 거 고민해 보니까 실제 중소기업 하나 들어와도 최하 2, 3년 걸린 거잖아요. 그럼 가장 빠른 게 그래도 설비가 시설이 갖춰져 있는 현대중공업을 제가 더 가는 게 제일 빠르겠다 싶어서 좀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했던 뭐 정태호 수석하고도 친한 선비로 통화도 해보기도 하고 또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 또 광주 쪽에 통화를 해보기도 하고 또 학계 인사들의 의견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현대중공업 퇴직했던 분의 의견도 들어왔을 때 좀 과거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거 아니냐. 저부터도 그 청와대 일사소 만나기 그랬거든요. 형님 현대중공업 제가 너무 언제 한대요? 아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5년치 물량 얘기하다 지금 3년치 물량 확보되면 하겠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정도밖에 노력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광주형 일자리랄지 군영 일자리처럼 좀 적시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을 만들고 최소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놓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 하시길래 그런 여러 의견들 들어서 군산형 일자리 한번 추진 해보자 이게 결론 냈던 거고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기울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맞습니다. 게 네. 사실 이 조선소 재가동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또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만 놓고 보면 또 이 울산 쪽에서도 네. 그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공약으로 내놓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잡고 하겠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제 정치적도 많이 발휘를 해야지 될 것 네. 같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1년 안에 좀 재가동이 되고 그들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는 네. 정말 이런 게 군산의 미소가 정말 피해야지 될 텐데. 네, 의원님. 네. 어깨가 네. 무겁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1년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365일 안에 이거를 네.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네. 366일째 가동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직 내려놓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공하도록 할까요? 안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광주 일자리가 약간 삐걱거림이 있긴 지금 하지만 삐걱거리고 있죠. 네. 실제 현대자동차가 광주에다가 광주 일자리로 공장 지은다고 했을 때 현대자동차의 기존 공장 라인이 부족해졌다고 짓겠다 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 기존에 있는 공장보다 광주 일자리로 광주에 공장을 지었을 때 실제 생산성이 높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 당연히 가동되고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공장보다 군산조선소가 훨씬 더 생산성이 높고 이익이 나는 공장 구조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협상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 현대중공업 그 부분 매각해버리나 부지나 이런 계약 해지 같은 것들 조금 강도 높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언제까지 현대중공업 회장 입만 보고 있을 거냐. 근데 지금까지 사실 지역 정치권은 계속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민이 이용호 의원까지 뭐 이렇게 친민주당 계열로 생각하면 완벽하게 싹쓸이로 밀어줬으면 좀 이제 질질 끌지 말고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보면 안 되겠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100% 공감합니다. 네네네.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왜 안 해주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가 이런 부탁을 해요. 좀 제가 시켜주세요. 그럼 전화한다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일자로 전화해요. 왜 제가 더 안 하냐. 빨리 좀 해달라. 우리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니들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쪽은 뭐냐. 아직 우리가 수출 물량이 부족해서 아직 군산까지 배정할 물량이 없다. 이걸로 끝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결국은 현대중공업이 주문 최진실을 갖춰놓고 공장 가동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모든 조선소 중에서 군산조선소가 제일 생산성과 여건이 취약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를 우리가 제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걸 제안해보겠다는 거예요. 네네. 물론 좀 화는 좀 나요. 네. 지금에 하는 게. 근데 저는 좀 초기부터 그런 노력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죠.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전망이 좀 밝아 보이는 게 실질적으로 의지만 가지고 가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종의 뭐 이 선박 수주와 관련된 이 세계적인 시장의 동향들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과거에 그동안 뭐 중국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네, 우리가 네. 지금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는 참 좋은 신호가 왔던 게 부분이 중국 그 선박 만드는 기술 자체가 이미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아 이건 한국하고 비교를 해봤었을 때 네.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네, 드디어 알게 시작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중국 쪽으로 몰렸던 것들이 다시 지금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우리 조선 3사가 굉장히 많은 지금 수주 물량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의원님의 노력 플러스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리고 나름대로 그 환경이 좀 조성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정말 조금만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같이 힘이 합해주게 된다고 네, 한다면 네, 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또 가질 수도 있겠다. 네.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현대중공업 문제 말고 혹시 임기 동안에 나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실현하고 싶은 공약이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중앙공공기관을 군산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전라북도 도내 국회의원들 사이에 아마 갈등 요소로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도내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자기 지역에 유치하고 네. 싶어하고 저거 가까운 제일 가까운 친구인 우리 한병도 네. 전 의원도 지금 익산 유치하겠다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아마 갈등 요소가 있긴 하지만 실제 중앙 공공기관을 전라북도에 유치시킬 때 새롭게 2차 공공 이전 사업 할 때는 저는 좀 전라북도 전체 균형 발전한 측면들 그리고 고 기관 유치함으로 인해서 전라북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생각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군산 새만금지 적절한 입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도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좀 같이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게 그 거제도 지역의 지역 언론 신문을 보면 현대중공업과 그 대우조선해양 매각 이후에 그 대우조선해양의 위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많이 합니다. 사실 네. 우리가 LNG선이나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선박 위치를 해도 우리 물량을 뺏길 일은 없다. 대신 우리가 경쟁해야 될 때는 군산이다. 이런 논조가 거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은 늘 군산 우리 지역은 참 그 디테일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진짜로. 네. 어떤 쪽으로 특화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물량을 끌고 올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으면 좋겠어서 네. 지금 다른 OCI나 두산 인프라코어나 타타데오 같은 다른 지역 현안도 우리 당선인께서 좀 이렇게 디테일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네, 좀, 너무 많은 거 욕하시는 네, 거 아니야? 네. 지금 아니면 언제 욕하세요? 왜냐면 군산 유난히 이 한 학교의 동문들이 경쟁을 했잖아요. 네, 김우겸 네. 후보, 그다음에 김관영 후보. 그 동문들 동창 안에서도 분란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가지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멱살잡이 있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힘들 것 같아요. 궁금하거든요. 아니, 당연히 분란이 있죠. 있는데 이 분란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표현되진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동문 이제 우리 후배들이나 선배들한테 죄송한 건 있어요. 네. 눈치를 봐요. 그런 모임에 저만 갑니까? 우리 김관영 후보도 맞아. 가시고 우리 뭐 김은근 선배 계시니까 가고 그러면 후배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한 번은 마이크 잡고 얘기했어요. 우리들 세 명 예. 어디든 가도 예. 서로 인사하고 악수한다. 그리고 PT에 토론하고 나서도 나갈 때는 선거는 어쩔 수 없어. 끝나고 보게 이렇게 웃으며 헤어진다. 물론 마음이 뭔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눈치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뭐 내부에서 저를 지지하는 동문 또는 김관희 후보를 지지하는 동문이 있지만 제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몇 명 빼놓고 몰라요. 누가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동창회 가도 뭐 크게 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다행이죠. 네네네. 네, 왜냐하면 참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한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역량 있는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로 경합을 벌이고 네. 물론 그러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서로 다시 또 선후배로 돌아가서 네, 손잡고 네. 네. 국가를 위해서 또 군사를 위해서 적게는 또 같이 한번 침 좀 앞에 보자. 그럼요. 이렇게 되면 네. 훨씬 또 멋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죠. 네, 지금 군산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 더 나빠질 수 있는 여러 잠재적 요소가 많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지금 현재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지혜를 모아보려고 해요. 저 혼자 할 수는 한계가 있을 거고 어쨌든 집권 여당의 힘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군산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할 거고 어쨌든 결과로 성과를 만드는 국회의원 꼭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신영대 당선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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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후배 간의 재대결만으로도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전주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당선자가 10만 4천여 표를 얻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66.7%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앞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뒤 4년 만에 21대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 김성주 당선인. 주요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묘책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네, 김성주 당선자 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방송 들어야 하나? 안 맞았어요. 합이 안 맞았어요. 네, 합이 안 맞았어요. 제가 지금 리허설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어리둥절해 하시는 모습.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선거가 끝나면 아 이거 참 하고 싶다. 아 이거 먼저 해야지 했던 일들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자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인데 잘 수는 없고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감사 인사드리는 게 지금 아니면 또 못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 다 잊어버립니다.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이 결국은 이제 평가를 할 텐데요. 예.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약 이행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밀공약을 지금 금융도시 조성으로 예. 내세우고 계신데 네. 금융기관을 좀 추가로 이전시켜서 전주를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요. 예. 금융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제 비전을 발표했고 그중에 이제 하나가 금융중심지 지정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금융중심지가 지정되면 금융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경로가 국민 그러니까 금융중심지법에 따른 금융중심지의 정의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금융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작년에 금융중심지 지정이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만 해도 전주에는 국민연금공단 말고는 금융기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 한 1년여 동안에 국내 금융기관 6곳이 전주에 중지를 틀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은 더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을 모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몇십 개 모아지고 또 국민연금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공공기관입니다. 추가로 온다면 금융중심지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그걸 신청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향후 2년 내에
지정받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구상이고 계획입니다. 지난 회기에는 사실 그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이 부산 지역 의원들로 인해서 좀 무산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닙니까?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희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자꾸 다른 지역의 견제, 경쟁 이걸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이 아직 안 됐어요.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건 약간 떼쓰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충분히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지정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네네.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게 법에 법상 조건이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한 거고 정치적으로 정부가 안 해준 거다. 부산이 반대했다고 자꾸 논리를 대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서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네. 뭐 반성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야 될 노력을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 자연스럽게 금융기관을 데려오게 되면 네. 여건이 형성이 돼서 네. 그때 네. 신청을 하면 된다. 사실은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 있는 것인지 그냥 저절로 여건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민간 금융기관들이 옮겨가는 거에는 이제 그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여러 행정적, 재정적 또 세제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앙정부가 그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어느 조항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국가 균형 발전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혁신도 오긴 했는데 따라서 민간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호 법안으로 금융중심지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국가균형발전법을 바꿔서 이전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그러니까 전라북도나 전주시 등이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또 혜택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지원 방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오라고 하고 왜 안 오냐고만 아우성 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제 그런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법률적인 근거가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 당연히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유가 되게 됩니다. 민간 금융사들이 이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지 생태계 조성이 되면서 아 여기가 참 제3의 금융 중심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누가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우리가 이야기 듣기에는 여당 내에도 제가 보기에 예. 사실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경상도 쪽에 PK 지역에 또 예를 들자면 가지고 계시는 여당 의원들도 있을 텐데 예. 그들과의 조율 내지는 또 그들과의 협상 예.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지금 이걸 논의해야지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정치력이.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예. 무릅쓰고 잘 설득해서 해야지 되는 건데 이뤄내는 거 그게 그렇죠. 정치인의 임무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근데 시민들은. 제일 예. 반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제일 많이 반대하셨던 뭐 김혜은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지금 이번에 낙선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 예. 그런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당선인분께 그 한국투자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전주 이전 유치하시는 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그건 이제 사실 이제 이번 공약에 제가 담았는데요. 예, 공약에도 담으셨고. 굉장한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네. 얘가 지금 자산규모 2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투자공사 예. 한 200 몇십조 정도를 운용하고 국내 투자는 없습니다. 네. 전부 해외 투자예요. 근데 해외 투자를 하는 기관의 본부를 지방에 둔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옮겨왔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거센 맞습니다.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논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설득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도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건 조금 우리 당선인께서 이번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관심이 엄청 높거든요. 거의 이런 정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정치는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정가는
정해진 법과 주어진 예산에서 살림 잘하면 훌륭한 행정가인데 정치인은 그렇죠.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맞습니다. 코웃음 칠 때 그걸 치켜들고 이뤄내는 사람이 진짜 멋진 정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기금본부를 이전시키는 공약을 낼 때 남들이 다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 불가능한 거죠. 근데 결국 이뤄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탄소산업법을 발의했을 때도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반대 때문에 2년 동안 상정을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결국 제가 낙선함으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좀 집요함 이런 것들이 좀 특히 낙후 지역인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결실을 좀 맺으려면 실질적으로 좀 금융위원회 정무위에 이제 누군가는 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마 이제 김성주 우리 그 당선자께서 거기에 지금 속해야지 제가 보기에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이야기 될 수 있나요?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대신 저희가 이제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권당이기 때문에 상임위 어떤 의원이 있냐 없냐는 별도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 여당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런 큰 결정은 결국 정치적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합의해내야죠. 합의되면 그럼 야당을 설득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선봉장이 이제 있어야지 될 텐데 그 역할들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제가 이제 야당 초선 의원 때 국민연금법, 그러니까 기금본부를 전북을 이전한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일단 청와대하고 싸우고 박근혜 정부하고 싸우고 또 당시 이제 저기 새누리당이죠 의원들하고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보건복지 간사 싸웠습니다. 싸우기만 한 게 아니라 목욕탕에 만나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겹다고 할 정도로 피할 정도. 근데 결국은 그런 집요한 노력이 결국은 타협 합의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집요합니다. 임기내에 꼭 부탁드려요.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집요함을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네, 네. 아직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아니, 너무 가까웠어요. 지금 압력을 뭐 계속 받고 있어요. 금융도시 조성 말고 또 이런 공약은 내가 반드시 임기내에 실현하겠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렇나요?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개념을 내건 건데요. 그 전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네. 저 창작품입니다. 왜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있는데 왜 전주형 일자리는 없는 걸까? 그 왜 사람들이 안 만들지? 그래서 그 뭘 가지고 전주형 일자리를 할까? 자, 광주는 이제 기아 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내세운 거잖아요. 그럼 전주는 뭐가 있을까? 아, 탄소 산업이다. 효성의 탄소 소재 공장을 중심으로 전주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완주에는 수소 생산기지가 있으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근데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세계적인 수소 트럭, 수소 버스 분야에서는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주를 완주와 묶어서 탄소 수소 경제로 가야겠다. 그걸 통해서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전주형 일자리 구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를 집약한 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 효성의 최고 경영진을 만났고 현대 경영진을 만나고 또 만날 생각입니다. 지금 효성 탄소나 완주 현대자동차의 어떤 수소차나 연료전지 그 다음에 새만금과 관련된 수소 생산까지 한다면 야 이게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소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 이게 민주당 전북 도당 차원에서도 확실한 어떤 도의 살림거리 미래 먹거리로 이끌고 가도 그러니까 전주형 일자리에서 넘어서서 그렇게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저도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전문가들이나 또 기업계 관련자들 이렇게 쭉 만나봤는데 그 효성에 전주 탄소 섬유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생산한 탄소 섬유를 전량 해외 수출합니다. 근데 그 각각 인근 팔복공단에 탄소 섬유로 만든 이 발열 의자
네. 이렇게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있어요. 인근 공장에서 생산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계고리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 연계고리를 만들어줘야 예. 탄소산업이 집적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연관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플랫폼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효성이 생산한 탄소 소재를 일진 소재에다 제공해서 탄소 연료 탱크를 만들도 하고 그 탱크를 현대차가 완성차에 넣는 거죠. 그리고 한솔 케미칼이 수소 연료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전주 완주에 탄소 수소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거죠. 시너지 효과도 다. 근데 이제 그걸 아무도 주목하고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연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각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탄소 수소 경제 도시를 통해서 전종 일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그런 연계를 통해서 집적하고 그게 전라북도 새로운 주력 산업이 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정말 당선 원장께서 이 수소 탄소 산업을 잘 추진하셔서 임기 끝나실 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고맙소라는 얘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수소 탄소 고맙소 지금 라인 맞추신 거죠? 그렇죠. 나 인지 못했어 방금. 라인이 중요한 거래. 라인.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네. 금융도시랑 수소 탄소 경제 이야기 공약 들어봤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뭐 전라북도에 태어났고요. 지금까지 전라북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건데 전라북도 도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나는 보통의 도민들은 전라북도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다. 또 해도 안 된다. 약간 패배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평범한 도민들뿐만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전북으로 전부를 걸겠다고 이 얘기한 속에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앞장쓸 텐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한번 이번에 걸어보고 해보자. 그래서 제가 탈꼴찌 하자. 전라북도. 모든 통계에서 전라북도는 꼴찌잖아요. 근데 꼴찌 하는 게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같이 쳐보자. 그게 전북을 해서 다 같이 걸어보자는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주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오늘 화제의 당선인 3명 만나보셨죠? 예.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하나 생겼어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김세아만 같아라. 어떤 의미죠? 저 김세아 개그우먼으로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시사까지 이렇게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만큼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21대 국회도 공약 그대로 다 이루시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최소한 정말 노력하는 모습,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는 그 모습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표정에서 막 절절함이 느껴지네요. 막 간절하잖아요. 국민이 네. 다 한마음일 거예요, 아마. 네. 예. 근데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두 분한테도 드릴게요. 예. 20대 국회에 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식물국회, 뭐 동물국회,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21대에서는 정말 합의의 정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21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회를 국회답게. 이렇게 좋습니다. 좋네. 네. 지금 투표율도 정말 높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유권자의 기대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